그동안 사막에서 무사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철사장 고수 잔탱 손을 극도로 단련해서 일격으로 상대를 제압한다고 말을 하다가 실제 대결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죠. 활발하게 활동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요. 사람 애타게 하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사막에서 무사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 보이죠? 많이 그을렸는데 과연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을지 연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폐가의 담장 벽돌로 보이죠? 격파 성공했고요. 철거 일용직으로 일하면 잘할 것 같죠? 이번에는 시멘트 덩어리로 보이죠? 네. 역시 성공했고요. 아 근데 신발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죠? 네, 하나 사주고 싶고요. 철사장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강생으로 아줌마 한 명 참석했고요. 초보자를 위한 세심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격파했는데 이분도 다음부터 안 나올 것 같죠? 그나마 있던 수강생 떨어져 나가서 화가 났습니다. 독도력에 분풀이 하고 있고요. 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철사장 단련하는 성실남이고요. 글쎄요 격파는 잘하는데 오랜만에 SNS를 켜서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很多人问我铁砂掌在擂台上到底能不能实战。 我认为我还是有发言的权利的。为啥？我曾经得过铁砂掌的冠军，也上过很多次的擂台。 근데 어디 쿵푸대 챔피언인지 궁금하죠? 네. 실전에서 통하는 건 모르겠고 실전 웃음에서는 잘 통하고 있는데. 在这里呢，我要和大家说一下，如果你练的单单是铁砂掌 ，OK， 你只能在擂台上表演。 也仅表演而已，哇啊，看着很猛，一掌下去把砖头劈掉，这样的叭叭把铁钉拍到木头里呀，还有悬空断砖啦，架空断砖啦，只能是表演，为什么呢？ 사람들이 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因为在擂台上，你要两个人要对打的话，你首先要 把你的铁砂掌打得到对方的身上，这样才行。啊，所以说，你想在擂台上能赢的话，你还要练习啊步伐啊这个速度，各方面你都要配合上去，身法步伐，距离感，各方面都掌握之后，把你的铁砂掌能拍到对方，你才能上擂台实战。如果你 技术好的话，还可以把铁锈的精华也打到对方的身体里面，牛逼！ 거의 말만 들으면 무적의 무술이죠 철사장. 구양신공과 건곤 대나이크 무공으로 포장을 했는데 실전에서도 과연 통할지. 킥복싱 코치와 설전을 벌이다가 실제 대결을 펼칩니다. 빨간색 반스가 킥복싱 코치고요. 킥에 포함된 입식 룰입니다. 대결 시작합니다. 벌써 한 대 맞았죠? 예. 네. 시작과 동시에 맞았고요. 자, 호이차 킥. 암집 빨가드. 주력 기술 나왔고요. 안 보고 휘두르는데. 반전 놀이 가드. 갑자기 다운됐어요. 다시 보시면. 앞을 안 보고 맹인무사 펀치를 날렸죠? 레프트 훅에 기절 했고요. 10초 만에 다운됐어요. 곱게 합장을 하고, 다운됐고요. 네,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너무 싱겁게 끝났죠? 네, 잔탱 대 프로 복서 대결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잔탱보다 20kg 가벼운 선수인데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대결 시작합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앞서 잔탱도 맞불 펀치 놓고 있고요. 자, 펀치 다운됩니다. 대책 없이 밀고 들어가다가 다운 됐고요. 네, 카운트 들어갑니다. 힘겹게 일어나 보는데 월요일 날 출근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심판 잔탱 잘못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자, 마우스 피스를 벗어버립니다. 더 쉬고 싶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경기 재개합니다. 헤드 펀치. 아, 펀치 한방두방 들어가고 있죠. 네. 밑에 클린치. 아, 점점 뒤로 밀립니다. 위태위태하죠, 잔탱. 예. 부도나기 직전 회사 보는 것 같고요. 아, 다시 펀치. 아, 저 개혁재인 모드로 주식 취하고 있고요. 갑자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죠? 심판이 끌고 왔고요. 아, 다시 펀치. 아, 잔탱 지금 비틀거리는데 전신줄 놓은 것 같죠? 네. 스탠딩 따고 됩니다. 잔탱은 그냥 끝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싸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결국 경기 끝내는 심판. 심판이 글러브 벗겨주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남자고요. 상대 선수도 벗겨주고 있죠? 네. 네, 오늘 첫 사냥 고수 잔탱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很多人问我铁砂掌。